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창성하신 산손이라는 이야기를 읽을게요. 사사기 13절 6장 삼손은 누구보다 제일 힘센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주셨어. 삼손은 하자리 이기만큼 힘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맨손으로만 이겼어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 이겼어요. 아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상승을 죽이라고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하지만 삼손은 그들보다 너무 강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삼손은 기뻐하지 않을 일을 했어요. 삼손은 또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또 삼손은 자기가 자기 나쁘게 만든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삼손은 들려라는데 블레셋 여자를 도와하게 되었어요. 들라라는 삼손의 떼들을 찾아왔어요. 삼손의 힘이 없애는 방법을 알아내면 많은 돈을 주겠다. 들라라는 삼손을 매일매일 졸랐어요. 힘이 어디서 나는지 말해달라고 자꾸자꾸 길찾게 말했어요. 삼손은 할 수 없이 말해주었어요. 내 머리카락이 힘이 나온다고. 들라하게 자고 있던 사람들 머리자를 자르고 들라에 사람들이 몰랐어요. 삼손은 잠에서 깨어났지만 다시 무시무시한 힘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말씀도 본인의 말씀도 안 떠는 삼손은 힘이 없어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몸을 보이지 않도록 다치게 했어요. 감옥에서 두고 곡식과 힘든 일을 시키는 비웃고 괴롭혔어요. 삼촌은 그들만 잘못을 도와줬어요. 그들은 사이좋은 조금씩 삼촌의 머리카락을 자랐어요.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미세무적의 성기라고 관원 신청 모였어요. 잔치를 벌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사람들이 깁산주를 불러냈고 놀러댔어요. 삼손 너부꾼 맥주를 한번 끊어보라고 하하. 삼손은 그들을 잘못을 도와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힘을 주세요. 제 눈을 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롭히는 저 블레셋 사람들이 혼내주게 할게요. 그러다 사람들은 몸에 힘이 다시 생겨났어요. 삼촌은 신청 전체에서 바치고 있는 두 시종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힘껏 밀어냈어요. 그러자 기둥이 물러지고 지분이 늘어나서 신청했던 문화는 모두 위로 떨어졌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나음이를 따라간 룻. 룻기 1절 4장. 나는 집으로 갈란다. 나오미가 말했어요. 옛날 고향을 배다오며 큰 능력이 들었어요.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을 둘 다 데리고 멀리 보온 땅으로 이사 왔어요. 나오미는 이제 할머니가 되었어요. 남편과 아들은 모두 죽었어요. 많은 나라를 보내 슬픈 일을 겪었어요. 지금 나오미는 며느리가 살고 있었죠. 우리는 고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갈 때가 나오미가 말했어요.
저도 어머님과 같이 가겠어요. 어머니는 가진 거고 저가 가겠어요. 어머니는 고양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고양이 되고, 어머님 믿는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에요. 어머니는 둘째 블루스 말했어요. 그래서 죽는 나오미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웃는 어머니가 나오니 먹을 음식을 장만했어요. 나미는 돌아온 베들레헴은 추수가 시작되었어요. 논는 보리밭에서 이삭을 주워 나미가 함께 먹었어요. 눈은 지나가서 이삭을 주고 있는 보이스였어요. 시어머니가 저 정상을 달가성기더니 눈은 정말 착한 여자군 보이스가 생각했어요. 부지런한 이삭을 주었어요. 보이스는 룹을 이삭이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식사 자리와 같이 맛있는 음식도 돌봐주었어요. 보아스는 마음씨 착한 부자였어요. 나오미는 룻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스푼 나팔이 죽으면 보이스가 걸어냈더니 보이스가 전하는 말대로 보이스가 룻을 걸어냈답니다. 하느님은 룻에게 의지받는 남자 아기를 선물로 주셨어요. 할머니는 나오미 칼로의 가정님 정말 행복했어요. 착한 머니는 하나님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 사무엘상 1절 2장 엉엉엉 성전에서 한나 큰 손으로 기도했어요. 한나는 아기가 없었어요. 남편은 엘리가 나가 언제나 사람 마음으로 자상을 잘 보여주었지만 엘리나는 다른 부인과 보려니 한나 기쁨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아기가 주세요. 저의 아기가 그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성전 장사했던 엘리는 한나의 술에 취한 줄 알았어요. 아니, 아구나니 술이 끊어야 되죠. 한나 엘리 세상자들 말했어요. 저 술을 취하면 아니에요. 저는 너무나 괴롭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 대장은 한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가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어요. 이후 정말로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기를 주셨어요. 한나는 너무나 기뻐하면서 아기 이름을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줬다는 뜻으로 이름 사무엘 이름으로 지었어요. 사무엘은 젖이 되고 아기가 되었어요. 한 사무엘은 성상으로 데려갔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아이를 하나님께 상고로 도와주시겠어요? 네, 그렇지요. 엘리 세상들이 말했어요. 한나는 아기에게 주셨던 감사를 들었어요. 누나가 말한 거예요. 사무엘 있는 성경이 살게 되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도움한 말씀을 하나님께 섬기는 되었어요.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기쁘게 했어요. 사무엘은 엄마의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무엘은 아버지에게 엘리가 낫게 성장이 나왔어요. 작은 거루들 만들었어요.
엘리나가 한남 부부에게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지도를 받았어요. 엘리 제사장은 말했어요. 사무엘은 대신해서 다른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축복해주세요. 엘리 제사장은 기도를 길에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기를 해주었어요. 세 아들과 두 딸이 주셨어요. 사무엘은 성장해서 하나님이 생겼어요. 사무엘이 자다가 자기의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은 부르는 소리였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것은 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